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 정비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대전에서는 둔산과 노은, 송천 지구가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둔산 지구에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수년이 걸리는 데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 초 대전 최대 규모의 택지 개발 구역으로 조성된 둔산지구.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요구가 높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해 층수 제한과 낮은 용적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로 대전에선 둔산과 노은, 송촌지구가 해당됩니다. 특별 정비구역이 되면 기반시설을 확충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상향 시 용적률도 300%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노후계획 도시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선 둔산지구가 가능성이 가장 높고 210에서 220% 수준인 용적률이 300%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쯤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후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90에서 80% 정도는 용적률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그런 용량이라든지 밀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건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2년째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최근 미분양 물량까지 급증해 용적률 상향만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 아파트를 묶어 재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아파트별 조합 설립과 동의 절차 등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노령화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장기택지 17곳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별법 추진 상황과 연계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